약간 이거 사실이 좀 아닌데요. 뭘 또 사실이 우리가 아니에요. 이제 아니 그거는 지금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아니야. 얘기하는 아까 최인호 의원이 아니야. 협상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잖아. 자,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나와 가지고는 항상 이래.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또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구만. 조정 위원이기 때문에 적당히 안 들어준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면 우리 응결해서 실질적인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각 지도부하고 좀 협의해 본 다음에 셋이 다시 한번 서로 합의 여지가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걸로. 나름대로 협상의 여지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셋이 회의 다시 오겠습니다. 잠깐 이거 사실이 좀 아닌데요. 뭘 또 사실이 우리가 아니에요.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 전혀 뭐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이 아니고 어떤 스탠스냐면 만일 한국당이 양쪽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니요, 이제 한국당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논의한 거를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. 저희들이 지금 270석 안 오늘 얘기한 적 있습니까? 얘기한 적도 없어요. 아니 결과적으로 제가 결과론적으로 자꾸만 우리의 제 발언에 대해서 자꾸 유추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지가 있냐고 물어보면 또 도돌이표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석을 해버려요. 아니 아까 그거는 지금 그거는 김종민 의원이 제 의사를 제 생각을 그렇게 여지에 대한 물어본 것을 굉장히 저의 진정성을 오케이한 거고요. 그 얘기 정확하게 한 거예요.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아유 최인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아까 그 정진호 의원이 잠깐 못 들은 건데 지금 그 만약에 연동률을 이제 없애거나 아니면 하향시키는 이런 제안을 하려면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해서 비례성을 보완해야 된다. 아 그거는 김종민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야 아까 최인호 의원이 그렇게 최인호 의원이 얘기했어요. 연동률은 절대 못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. 협상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.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 연동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나와가지고는 항상 이래.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또 자꾸만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. 우리 그만합시다. 그런 개인적으로 거니까. 여러 번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나의 진정성을 그렇게 오케이 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